오늘 법사위에서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출소 직전 다시 구속한 데 대한 질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원래는 어제 출소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2006년 다른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16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김근식이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다시 구속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진작에 수사할 수 있었는데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했습니다. 당시 워낙 그 의정부시의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발칵 뒤집힌 상태가 되니까 의정부시장은 김근식 이송 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말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중대범죄이고 성범죄 특성상 공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도두순보다 더 무서운 사건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시키려고 하다가 반발이 세니까 갑자기 바꿨던 거잖아요. 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뭐냐고요. 왜 할 수 있었던 영장을 그때 그 전까지는 발부를 안 하냐는 거죠. 쉬운 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희 마지막까지... 아니.